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6절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는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할 만한 소소한 차이점보다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확증해주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가운데 사복음서의 이름이 다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본래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받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온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서 살았습니다. 자,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또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예루살렘 광장에 짱 하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의 홍보 효과가 크겠습니까? 빌라도에게 나타난다든지 헤롯 왕에게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은 겁니다.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늘 주일마다 주회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여러 절기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만은 달라요.
부활절만은 기독교의 독특한 절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기뻐하고 누리는 절기예요. 부활이 기독교의 독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절기가 이 부활절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주님과 동행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 축복, 소망, 영광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 감격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